스타일도 MMA 스타일의 기원빈 선수고요. 자, 두 선수를 좀 비교해 보자면은 역시 경험 면에서는 기원빈 선수가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 또 현재 해외 단체 챔피언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뮤턴트 닉네임 갖고 있는 케빈 박도 일본 무대에서 좀 활동을 했었고. 예. 이 양 선수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국내지만 이제 해외 무대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 와서는 이제 국내 무대 쪽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오늘 경기에서 한 가지 특이사항이 신장이 기원빈 선수가 케빈 박 선수보다는 무려 18cm가 더 크다는 겁니다. 체급 차이도 사실상은 거의 부체급 차이가 난다고 봐야겠죠. 두 선수가 이제 74kg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오늘 경기를 치르는데 평소 체격이나 체중은 역시 기원빈 선수가 더 큰 상황. 하지만 케빈 박 선수는 그동안 체급이 좀 큰 선수들과 경험을 많은 쌓았던 케빈 박 선수였거든요. 자, 오늘 역시 이런 것을 도전하는 선수, 또 즐기는 선수고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블루 코너의 케빈 박. 자, 그리고 레드 코너의 기원빈 선수의 모습, 더 텐저 기원빈 선수입니다. 진행되며 주심에는 이번 경기도 5분 3라운드로 치러지겠습니다. 백정권 레프리가 이번 경기를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케빈 박과 기원빈, 기원빈과 케빈 박, 벌써부터 케이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이번 매치. 두 선수 이제 인사를 하고요. 더블 걸들이 1라운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이제 1라운드로 출발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신 그 코메인 이벤트 케빈 박과 기원빈 1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두 선수 글러브 터치 후에 케빈 박 바로 들어갑니다. 적극적으로. 자, 아무래도 케빈 박 선수는 변칙적인 그런 선수, 또 개성 넘치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고요. 그리고 또 스피드가 조금 빠른 편이죠. 예. 오버핸드 후 라이트 케빈 박. 하지만 기원빈의 많은 경험, 글래디에이터의 챔피언을 지낸 경험은 무시 못하거든요. 자, 그런 것을 케빈 박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케빈 박과 기원빈. 자, 이 경기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케빈 박 역시 변칙적인 움직임, 또 스텝. 자, 기원빈 하지만 거리를 재면서 틈을 노려보고 있고. 랩트 앞손 활용해주는 모습. 앞선 활용해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케빈 박에게 들어오는 거리를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의 기원빈 레프트. 케빈 박 입장에서는 순간 거리를 예. 좁히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보이지 않는 궤도라고 할 수 있는 예. 그 큰 스윙 훅 같은 공격들을 주 위주로 날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 보면 이제 전진하면서 이제 같이 공격을 넣어주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아름다운 전투가 되겠다라고 인터뷰에서 공언했던 케빈 박 선수. 기원빈 레프트. 지금 라이트가 라이트. 조금 짧았습니다. 턱에 예. 걸릴 뻔했는데 약간 레프트로 응수합니다. 스치듯이 들어갔어요. 예. 자, 레그 일단 캐치했고요. 케빈 박. 자, 넘기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회피 좋습니다. 케빈 박 레프트 기원빈.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기원빈 리킹. 자, 계속 이어주고 있고. 자, 여기서 계속 파운딩 들어갑니다. 아, 케빈 박 위험해요. 자, 여기서 상위 포지션. 자, 계속 파운딩 기원빈. 아, 멈춥니다. 기원빈. 자, 여기서 기원빈이 파운딩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케빈 박이 자기보다 상위 체급의 선수와 네.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펼쳤는데 아, 역시나 체급 차이, 그리고 타단체 해외 단체 챔피언 출신이라고 하는 부분의 커리어의 차이에서 예. 아, 아쉽게 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케빈 박 선수 파운딩에 이어서 경기를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고요. 하지만 경기를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케빈 박의 모습이고요. 기원빈 선수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연말 대회쯤에 네. 한번 그 패가 있어서 다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네. 이제 좀 다시 국내 무대에서 확실한 선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예. 공격을 가하는 파운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엄청난 파운딩이 쏟아졌습니다. 기원빈 선수 더 댄저 역시 아주 위험한 별명답게 아주 위험한 파운딩으로 케빈 박 선수를 케이지 위에 잠재웠습니다. 레드 코너 기원빈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레드 코너의 기원빈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역시 기원빈 선수 역시 무시무시한 그런 타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대회사 입장에서는 네. 일단 그
몸도 좋고 얼굴도 또 잘생긴 데다가 예. 실력까지 갖췄고 해외단체 챔피언 출신이고 이런 선수를 하나 품을 수 있다고 하면은 예.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오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대회사 안에서 좀 프랜차이즈처럼 키우고 있던 케빈 바가고 붙어서 그렇습니다.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예. 향후에 이제 타이틀 전선이라든가 이제 슬슬 지금 보면 이 WGFC도 내부적으로 이제 챔피언을 이제 두려고 결정전을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기원빈 선수도 그 타이틀전 전선에 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기원빈 선수 팀파시 소속의 기원빈 선수인데요. 역시 위승배 감독이 케이지 위에 올라와 있고 역시 위승배 감독의 선수 시절의 모습답게 역시 화끈한 타격전으로 오늘 경기를 끝냈습니다. 기원빈은 또 작년 슈터뿐만 아니라 네. 일본 무대에서도 지금 빨리 좀 그 경기하러 와줬으면 하는 선수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예, 워낙 그만큼 실력이 있는 기원빈 네, 선수 코로나 때문에 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어요. 사실 이번 경기는 케빈 박 선수가 상대 선수인 일림백 선수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급하게 기원빈 선수로 상대가 바뀌었었는데 네, 그것도 그냥 받아들였죠. 네, 받아들이면서 경기를 받아들였습니다만 역시 기원빈 선수의 일단 산에 한번 부딪혔습니다. 네, 하지만 뭐 네. 케빈 박 이런 것에 또 뭐 굴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죠. 기원빈 선수는 이제 라이진 쪽에서도 한번 오퍼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또 상황이 안 맞아서 못 나갔었고요. 예.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나가지 못했는데 예. 또 일으켜주는 모습입니다. 예, 일으켜주는 기원빈 선수 네. 그리고 케빈 박 선수 늘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케빈 박 선수고요. 멋진 경기 오늘 경기 뭐 승패를 떠나서 아름다운 작품 행위 예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멋진 경기로 화끈한 타격전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승리한 기원빈 선수의 승리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거나 뭐 지는 거나 뭐 결과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싶고요. 같이 싸워준 케빈 박 선수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팀파시 소속 선수들 둘 다 이제 다 승리를 거두게 됐고 저희가 처음에 이 매치를 추진할 때 그 감독님이랑 그 기원빈 선수 둘 다 승패는 아무래도 이제 체급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MMA 모르는 거다 이렇게 해서 되게 겸손한 답변을 되게 주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원빈 선수는 케빈 박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경기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케이지에 올라오게 하고 같이 싸우자고 하면 그래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MMA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 밑에 체급 있는 사람이 올라와서 싸운다고 하니까 좀 부담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시합하는 게 즐겁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즐겁게 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경기 외에 저희가 원래 그 라이트급 챔피언 얘기를 저희가 다 드렸었고 오늘 옥내훈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사실 기원빈 선수 얘기를 거론을 했었어요. 경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유력한데 기원빈 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향후 타이틀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땡기죠.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 일단 뭐 사랑하는 와이프랑 그리고 가족 너무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 그 저희 팀원들께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를 저 때문에 희생당한 친구들과 그리고 진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후원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네. 사실 기원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나눠본 선수들 중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겸손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그다음에 상대지만은 케빈 박 선수도 사실 그 저희 사전 개최량할 때도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평소 케빈 박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 솔직히 평소에는 사실 잘 몰랐었지만 그래도 이제 계기로 이렇게 알게 됐고 뭐 같은 그 직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즐겁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은 좋은 경기 모습이라든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졌지만 케빈 팝 선수 같이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빈 선수와 케빈 팝 선수의 케빈은 모습이고요. 이 경기가 사실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기원빈 선수라는 그 벽에 부딪혀서 한번 패배를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주면서 본인이 또 인터뷰에서도 승패는 뭐 중요하지 않다, 안중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아름다운 그런 전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세 체급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뭐 체급 차이가 확실히 있고요. 뭐 경험 차이도 뭐 엄청나기 때문에 기원빈 선수, 케빈 팝 선수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데미지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해서 머릿속에서 되게 많이 싸웠는데 오늘 나온 그림도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나온 것 같고 또 다른 면에서 제가 KO를 시키는 장면도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도전을 하기 위해 올라왔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저희 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지루함 없는 경기를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전 앞으로도 막 멋있게 승리하는 경기도 물론 아름답지만 관중들이 지루하지 않은 경기를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챔피언은 다르네요.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케빈 앞으로도 이런 경기를 또 해볼 생각이 있나요? 아니, 그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뻥 KO 당하고 쓰러진 건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하고 좀 재밌어요. 좀 재밌고 좀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경험. 입술도 얼얼한데 좀 못생겨지지 않습니까? 잘생겼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네. 그래서 저를 보세요. 저도 다 보잖아요. 매력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파이터로서 또 아티스트로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